한데 오피스가 닫혀 있어요. 근데 이렇게 다행히도 디퍼짓 박스가 있고 돈을 내면 이제 우드를 픽업할 수 있습니다. 세 개를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두 개? 이렇게 일찍 와서 자, let's get it. 그래, 이제 여기 들어가는 입구를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도착을 했는데 사이트가 뭐 이러네요. 근데 되게 아이시하네요. 아마도 여기다 쳐야 될 것 같은데 평평한 데가 사람들이, 그 뒤에가 바로 레이크입니다. 헬로 헬로. 조용합니다. 조용하네요. 지금 이제 이렇게 프로페인을 연결했고, 그 다음에 여기 안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. 살짝 이런 식이거든요. 여기에 제 컷, 와이프 컷, 저기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이제 지금 갑자기 추워졌어요. 그래서 히터를 지금 켜놓고 이런 식입니다. 여기서 하루를 묵게 됩니다. 오늘 마이너스 15도까지 떨어질 것 같은데 이렇게 헛 입고 하면 문제 없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드디어 풀을 만들었습니다.
와, 대박이다. 한 10분 정도 안 먹고 있었는데 이렇게 얼어버렸어. 지금은 갑자기 마이너스 한 10도로 떨어진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라면으로 좀. 이번에는 와이프를 좀 데리고 와봐야 되겠다 해가지고. 와이프 데리고 왔어. 병원 쪽으로 가는데. 너무 추우니까. 저녁에는. 믹스커피 한잔 먹어봐. 네, 와이프 출연하겠습니다. 저절로 얼어요. 벌써 저녁은 다 먹었고 지금 이분은 좀 즐기시고 계시는 것 같고. 네, 저희처럼 아이스피싱 허수 갖고 하시는 분들은 없는 것 같아. 네, 아까 보니까 다 더치오븐 같이 안에 이렇게 딱 해놓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네, 좋은 것 같아요. 네. 알곤킹 너무 좋습니다. 작년 여름에 캠핑을 한 거의 한 2주 동안 했는데 밤새도록 틀어놨거든요. 근데 이 정도 남아있네요. 오늘 정도는 갔더니 버틸 수 있겠어요. 이제 조금씩 해가 지려고 하고 있습니다. 이 프로페인 히터 하나로 이 공간을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. 바람이 엄청 심해졌습니다. 기온이 확 낮아질 것 같아요. 그래서 알겠습니다. 지금 그냥 윈터 캠핑 유튜브 보면서 아침이 밝았습니다. 지금 온도는 마이너스 14도 정도 됐고 밤에는 아주 따뜻하게 잤어요. 요즘
커피를 만들겠습니다. 간단하게 프렌치 프레스를 해 먹을까 합니다.